시작하자. 자, 다음에 뭘 볼 거냐?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걸 볼 거야. 생물 다양. 왜 자꾸 글씨 쓰면 뭐가 나뭇가요? 뭔가 글씨가 되게 깨끗하지가 않아. 분필 문제. 내 문제. 자, 어쨌든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 얘기지. 자, 생물 다양성을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 생태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생태계. 여기 사슴.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자, 생명체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형태를 생태계라고 해. 개, 개, 개. 하나의 공간을 얘기하죠. 공간을 얘기합니다. 생태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자, 이 생태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의 개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개체로부터 출발해요. 개체라는 게 뭐냐?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 개체가 모여서 뭘 만드냐면 개체군이라는 걸 만들어.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개체군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의 이제 개체군이 되는 거야. 개체군이라고 할 때 이 개체군들이 모이면 또 뭘 만드냐? 군집이라는 걸 만들어. 무리군자 써서 우리가 모여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있는데 이 개체군과 군집의 차이는 뭐냐면 개체군은 한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면 개체군이지. 근데 이 공간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의 무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기 화분 속에 들어있는 곰팡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심어놓은 씨앗도 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러한 종들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이 군집이 모여서 뭘 만들어? 생태계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생태계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하나의 큰 테두리로 볼 때 하나의 큰 테두리로 이렇게 보자면 어제는 그림 되게 예뻤던 것 같아서 오늘 별로인 것 같아. 뭐가 있냐면 비생물적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적 요소가 있더라. 야,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환경을 얘기한다. 환경. 비생물적 요소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생물적 요소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공기. 뭐, 물, 기, 온도, 토양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소가 되고요. 생물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됩니다. 구성이 돼요. 어? 자, 그래서 이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가 서로 얽혀 있는 걸 생태계라고 하는데, 자, 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작용이라고 해요.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도 다 배웠던 거예요. 예, 기억합니다. 아, 기억합니까? 예. 자, 그럼 이 생명체끼리 서로 작용하는 걸 뭐라 그래? 상호작용. 와, 잘 찍는다.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얽혀있는 이거를 상호작용이라고 서로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 작용의 예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게 있을까? 사막에 있는 여우는 사막 귀가 크죠. 사막 여우는 귀가 크잖아. 북극에 있는 여우는 북극 여우지. 그렇지. 귀가 작고 흰 털로 털이 많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온도 조건에 따라서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숨을 쉬면 하지 마라.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대기의 성분이 바뀌잖아.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많아지죠. 혹은 이제 나무가 커가면서 주변에 땅을 다 휘집어 파놓고 막 보도블록 들어 올리고 막 이러는 게 뭐야? 반작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물적인 요소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이제 잠깐 구분해 보자면, 자, 생산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접 뭘 해?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영양분을 합성이 가능한 독립 영양생물을 의미해요. 생산자라는 거. 대체적으로 뭐가 있어? 식물이 있는 거죠. 식물이. 줄이나 식물이 여기에 속해요. 소비자는 뭐냐? 직접 영양분 합성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뭐 종속 영양생물이 이쪽에 이제 속하죠. 근데 이게 또 종영양생물이 모두 여기 속한다고 하면 좀 어렵고, 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종영양생물보다는 계속 나을 것 같아요. 생산자를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친구들을 이제 소비자라고 하고, 분해자는 뭐냐? 분해자는 아까 우리 봤죠? 질소고정에서 질소고정 작용에서 질소순환에서 분해자 봤잖아. 어떤 거 있었어? 탈지소 생긴 있었잖아. 탈지소 생긴. 그러니까 분해자는 뭐냐면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줄 수 있는 그런 놈들이 분해자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분해해볼 수 있어. 생산자는 보통 식물이 들어가고 소비자는 보통 동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해자는 뭐 균류, 세균이나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버섯 이런 게 분해자에 속하더라. 그래서 식물, 동물 이렇게 되고, 분해자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소비자도 그 단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요. 알겠지, 대준아?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요 생태계의 상호작용 중에서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여기 사슬 군집 간에 있는 상호작용을 하나 볼 거야. 군집 간에 있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도 있고요, 군집 간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하면은 뭐 어떻게 서로 살아가느냐, 개체군 내에서 뭐 리더제라던가 아니면 순위제라던가 아니면 가족생활이냐 집단생활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개인 생활 하든가 뭐 이런 게 있고, 군집은 뭐 분서, 선실 나눠 산다던가 먹이를 난다던가 아니면 뭐 경쟁, 두 개가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해서 살아가는 거. 혹은 이제 공생이나 기생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있어? 먹이 사슬이 있더라. 요 먹이 사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건 뭐가 따라오냐? 피식과 포식이라는 개념이 따라오는데, 피식이라는 건 잡아 먹히는 거, 포식은 잡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느냐 먹히느냐 이 싸움이지. 사슴과 호랑이 있으면 누가 피식자야? 사슴. 사슴이 피식자고 호랑이가 포식자잖아. 그렇죠? 풀이랑 사슴이랑 있으면 피식자는 누구야? 풀. 풀. 포식자는 사슴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서 피식과 포식의 단계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먹이사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먹이사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연계 관계인데 두 가지의 생태계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두 가지 생태계를. 자, 첫 번째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냐? 자, 여기 풀이 있고 자, 메뚜기가 있어요. 세마비? 자, 개구리가 있고요. 개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매가 있어. 매가 있어요. 자, 그래서 풀 뭐? 뱀 안 그리는데요? 메뚜기 안 그려도 돼. 개구리 개구리인데? 딱 봐도 개구리잖아. 딱 봐도 개구리잖아. 그리고 우리 갈매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럴 때 풀은 무슨 단계예요? 풀은 생산자, 메뚜기는 1차 소비자, 개구리는 2차 소비자, 그리고 매는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생태가 있는 게 하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생태계는 어떠한 생태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풀이 있어. 풀이 있을 때 한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메뚜기가 있고 또 쥐예요. 딱 봐도 쥐잖아. 딱 봐도 쥐야. 그렇지, 이제 바로 알 수 있네. 바로 알아내잖아, 이제.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퀴즈라고. 바로 빠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 개구리. 그렇지, 개구리. 그 다음에. 근데 개구리야. 저거 뱀. 지렁이. 지렁인가? 뱀이야, 뱀. 지렁이. 뱀이라고. 햇바닥이라도 그려주세요. 자, 됐지? 자, 뱀. 그 다음에. 왜 좀 멋있게 좀 그려주면 안 돼요? 알았어, 멋있게. 자, 멋있게. 요리야. 뭐지? 메추리. 메추리 왔지. 메추라기. 저건 여우다. 여우가 그냥 바라보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매 안 그렸어요, 매 어? 매 아, 여기 있잖아, 매 아니, 매출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매 매출하기 위해 잡아먹히는 게 아, 좀 이해해, 그냥 어? 토끼다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먹이사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잖아. 이렇게 먹는데, 이제 메뚜기 누가 먹어? 개구리가 먹죠.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는 또 이제 쥐가 잡아먹고. 개구리나 쥐는 뱀이 잡아먹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메추린 또 먹어. 개구리 먹죠. 뱀도 먹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메가 먹고, 요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응? 이런 단계를 거친단 말이야. 여우가 뭐 먹어? 메추리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뱀도 다 잡아먹는다 쳐. 이래 될 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지금 풀. 아, 다 써놔야지. 풀. 한 번 더 알아보게 되겠어요. 쥐. 뭐. 얘가 뭐였지? 메뚜기. 토끼가 제일 세게 생겼는데. 메뚜기. 어! 미치다, 토끼. 토끼가 다 잡아먹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전 거미 안 그렸어요, 거미. 아, 빼도 돼, 괜찮아. 토끼, 개구리, 뱀, 고맙다. 여우. 여기 있는 메추리. 토끼가 3천인 것 같아.
매출하기 암이로다. 자, 이런 식으로 될 때, 자, 풀은 생산자에는 동일하지만 풀이 제일 세는데. 자, 얘는 이제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인데 메뚜기는 쥐한테도 먹혀. 그럼 쥐는 1차면서 2차가 되고 개구리는 2차. 그럼 얘는 3차이면서 또 이렇게 먹으니까 또 4차. 토끼도 1차. 여기 이제 1차, 2차, 얘가 이제 3차일 때 얘는 4차까지 올라가지. 얘도 이제 2차 넘어가면 3차, 얘도 4차 소비자.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에너지나 물질이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한번 요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요런 가정을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요 두 생태계가 있을 때, 두 생태계가 있을 때 개구리가 멸종을 해버렸어. 어떤 어인은 개구리가 멸종을 해버렸어. 개구리가 뒤졌다고 칩시다. 개구리 멸종했다 칩시다. 그럼 요 생태계는 점점 어떻게 될까? 다 뒤져요. 자, 메뚜기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야 처음에. 매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뒤져. 메뚜기를 먹어. 이제 뭐야? 메뚜기를 먹어? 그렇게 쉽게 가진 않아요. 메뚜기 쪄먹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메뚜기 폭발적으로 매는 줄어들어. 그 다음에 메뚜기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풀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서 메뚜기도 줄어들어. 그러면서 결국적으로 메뚜기가 줄어들어. 결국엔 다 이 생태가 다 파괴돼버려. 근데 여기는 개구리가 뒤졌어. 그러면 잠시 잠깐 동안 메뚜기가 이제 증가를 하겠지. 메뚜기가 잠시 잠깐 증가하겠지만 메뚜기는 개구리가 안 먹더라도 쥐도 먹어. 쥐가 먹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얘가 죽은 덕분에 얘가 이제 먹을 게 풍성해지는 거지. 그러면 개구리가 줄어들어. 뱀이나 뭐 메추라 이런 게 먹을 게 없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더 다른 먹을 거리가 있는 거야. 먹을 거리가 풍성하지. 그러면 이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좋은 거야? 복잡한 게 좋은 거야? 복잡한 게 좋죠. 먹이 사슬은 복잡한 게 짱이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응? 자, 생태가 복잡할수록 훨씬 생존 확률이 강해지는 거지, 생존. 복잡한 생태계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더라, 라는 거예요. 복잡한 생존에 유리하더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걸 지켜야겠지. 응? 예. 복잡한 걸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등장하는 개념이 자 다양성이라는 거야. 다양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하더라라는 거야. 그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양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 다양성이 있고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은 개체들이지만 하나의 개체들이면 생긴 게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잖아.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종, 하나의 종인데 하나의 종 내에서 뭐가 유전 형질이 다 다르더라는 거지. 유전자가 다른 것들,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고 종 다양성은 뭐야? 하나의 생태계야. 하나의 생태계 내에 얼마나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먹이사슬의 단계를 보자면 이건 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다양한 생태계를 얘기해. 다양한 생태계라는 건 뭐냐? 뭐 북극에도 생태계가 있는 거고, 뭐 밀림의 생태계, 초원의 생태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도시 생태계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다양성은 지켜져야 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요것들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 요것들을 저해하는 요인들.
저의 안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저의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육종이야. 육종이 이걸 저해한 요인입니다. 육종은 왜 이걸 저해할까? 왜 다양성을 저해한 요인이 될까, 육종은? 아까 육종이란 게 뭐였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은 선별해서 뽑아냈잖아. 그쵸? 선별 뽑아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더 어때?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종만 키워내는 거지. 육종.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연 파괴, 자연 파괴. 우리가 이제 많은 도시를 만들게 되면서 많은 숲, 산림을 파괴를 했어. 그리고 이제 뭐 간척지 사업, 바로 간척지 사업. 예. 간척지가 뭐예요? 그 뻘을 땅으로 만든. 갯벌 막아가지고 땅 만드는 거. 갯벌 생태계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 이런 자연 파괴에 의해서 서식지가 감소하면 생태계가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멸종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분별. 남획이나 포획. 무분별은 남획이나 포획.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냥하는 거지. 사냥하다 보면 다 죽는 거야. 호랑이가 왜 없어? 예? 다 잡아서 그래. 호랑이가 왜 없어? 다 잡아서 그래요. 요정사람 없잖아. 어? 숲속에 가면 호랑이 있을까? 잡아서 썼어요. 가죽. 원래 숲속에 많았어요? 옛날엔 많았지. 진짜요? 얼마나 많았으면 호랑이가 담배까지 폈을까? 선생님 어렸을 때도 많았어요? 나 어렸을 때? 산속에 호랑이 천지였지. 진짜요? 호랑이 천지였지.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 외래종 유입이 있어. 외래종 유입. 외래종 유입하면은 내가 또 할 말이 많지. 할 말이 많지만 가볍게 하자면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뉴트리아 있잖아. 뉴트리아. 뉴트리아. 웅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게 뉴트리아. 너 대체 최근에 뭔 짓을 한 거냐? 신동 어디 샀어요? 자, 뉴트리아 알아? 뉴트리아? 그 커다란 쥐. 쥐새끼. 괴물 쥐새끼. 그 닌자고복에 나올 만한 그 쥐새끼인데 그 뉴트리아가 그 뉴트리아가 웅당 성분이 있대. 근데 애초에 이제 이걸 식용으로 들여왔어. 식용쥐야, 식용쥐. 아, 먹는 걸로. 먹은 걸로 들여왔어. 토끼고기 맛이 난 거래. 아무튼. 쥐포? 그 쥐포는 쥐치고. 그러니까 물고기예요. 아, 여기 쥐포도 생쥐로 만든 사람 여기 또 있네. 저희 한 명 있더니. 어쨌든 그런 뉴트리아가 이제 웅당 얘가 몇 마리 탈출을 했어. 뉴트리아 농장이 망하면서. 생각보다 혐오스럽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먹었나봐, 고기를. 탈출을 했어. 이 자식들이 이제 탈출하고 나서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탈출했어요? 응? 어떻게 탈출했어요? 몰라, 농장에서 어떻게 탈출했나봐, 몇 마리가. 황소개구리도 이 전국, 전역에 깔린 게, 그 계기가 황소개구리 뒷다리 맛이 닭고기 맛이랑 비슷하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식용으로 원래 들여온 거였어. 근데 얘도 탈출을 했지. 그래서 이제 전국 전역에 뻗어있잖아. 황소개구리가 크면서 그 호수의 생태계를 다 마비를 시켜버렸지. 죄다 잡아먹고 사는 거. 이 황소개구리가 겁나 무서운 게 쬐깐한 뱀도 먹어. 천적을 잡아먹는 겁나 무서운 놈이야. 유후. 유후. 그래서 이 천적이 위험한 게 뭐냐, 원래 보통은 환경이 바뀌면 웬만한 생물 죽어버리거든. 근데 적응해버리면 천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다 파괴라고 다닙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 퇴치법으로 한때 나왔던 게, 그 원래 황소개구리가 저기 이제 아메리카에서 왔어. 아메리카에서 왔는데 이 황소개구리를 잡아, 거기는 왜 황소개구리가 많이 안 생기냐면 거기 구렁이가 있어. 구렁이가. 이 구렁이가 황소개구리를 포식자거든. 잡아보니까 그걸 한번 들여와보자. 그러면 이제 이걸 들여오면 어떻게 되겠어? 황소개구리를 먹는 구렁이면 크기는 크지 않겠니? 이걸 자연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바뒤져요. 이 자식이 사람 잡아먹는 게 어떻게 알아? 새도 막 먹고 다닐 텐데. 이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재 그래서 위험한 거야. 아무튼 그 뉴트리아가 이번에 뉴스에서 웅당 성분이 개발이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또 사냥을 하고 다녔지.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뉴트리아 사육을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왔어요? 응?
이틀이 어디서 왔어요? 이사더라? 중국. 아니야. 이름부터 중국은 아니야. 아메리카였나? 아메리카 쪽인 것 같아. 니즈 미국이야. 원래 얼마나 니즈... 커요? 어? 얼마나 커요? 얼마나 그 정도 하나? 요만할걸? 쥐가요? 어. 얼마나 크네. 쥐가 이만해. 그러니까 뭐 기니피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닮았다 생각하면 돼. 걔 잡아먹는 애들 없어요. 누티를 누가 먹어? 그쪽 그... 지역에는 있지. 거긴 있지. 그래요? 포식자가 있죠 거기는. 누구예요? 뭐, 코요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니? 코요테? 코요테. 자동차 이름 아니냐? 아, 자 코요테라고 하면 자동차 이름 떠올리는구나. 나는 가수 이름을 보통 떠올리는구나. 아무튼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생태가 파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래종 잡고 남해 금지하고 자연 파괴 그만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지을 때도 공원 항상 만들잖아. 공원 항상 만들잖아. 물론 그게 생태 파괴 안 하려고 공원을 만든 건 아니고 그 뭐가 있냐면 그 터널 같은 거 뚫을 때도 그 생태 터널 같은 거 있어. 여기로 이제 왔다 갔다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든 그 통로 알아요? 네. 지하로 파거나 위로 파거나 보통 이렇게 해. 예. 생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그리고 새로운 노력이 뭐냐? 새로운 노력. 노란 거 한번 써볼까? 새로운 노력이 뭐가 있느냐? 자,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종자은행. 어? 뭐? 신? 종자은행. 정자은행 아니고 종자은행이야. 자, 종자은행은 뭐냐면 식물의 종자를 영구 보관하는 곳이에요. 비슷하네, 종자은행이. 이게 왜 필요할까? 예를 들어 육종을 통해서 달에 내가 필요한 걸 다 도태시켜버리고 한 종만 키우잖아. 응? 한 종만 키우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식물들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이 이제 멸종을 해버릴 수가 있어. 바나나 얘기를 가끔 하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바나나 품종 캐번디시라고 그랬잖아. 원래 이제 1세대 바나나는 그로미시라고 해서 훨씬 더 맛있고 몸뚱이도 크고 그런 바나나였대. 60~70년대 어르신들이 드시던 그 만남 바나나가 그런 맛. 어른 월급, 월급의 3분의 1, 4분의 1 했던 그 비싼 바나나. 그게 판화병이 돌면서 다 싹 멸종을 해버려. 이게 영양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줄기를 잘라다가 이제 심거든. 심으면 씨가 없어도 번식을 해요. 지금 바나나 씨 없잖아. 씨가 없는 바나나.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지. 원래 씨가 없으면 안 돼. 번식을 해야 되는데 씨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왜 지금 없어요? 개량을 했지. 개량을 해서 품종을 만들어내서 씨 없는 바나나. 개량을 해서 영양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병이 돌아서 바나나 멸종을 해버렸죠. 다양성이 만약에 보존이 됐더라면 화산병 안 걸려 살아남는 개체가 있었을 거고 그걸 또 키웠어도 됐는데 종자를 없애다 보니까 이게 유전자 다양성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일에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자은행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다양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고 종 다양성을 지킴으로써 결국엔 생태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종자 은행이더라.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되진 않았고 지금 이제 한참 키워나가는 단계인데 외국은 굉장히 이게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좀 보고 배울 필요는 있지. 보고 배울 필요는 있어. 결국 이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 이제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래저래 주제가 많아. 이제 마지막 식품 안전성. 뭐가냐 또? 나야말로 미치겠다. 나야말로 미치겠어. 식품 안전성이라는 거야.
식품. 결국엔 우리가 이제 식량 자원이잖아. 식량, 식량. 먹는 거. 먹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럼 안전하게 먹을 거냐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까? 식품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식품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설명이야? 아니, 아니. 그런 걸 가기 전에. 일단, 대체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먹어야 돼. 뭐가? 식중독. 그렇지, 식중독. 즉, 뭐야? 부패, 부패. 부패지. 상한 음식을 먹는 거야. 뷔페? 그거. 부패! 썩는 거, 썩는 거. 부패? 그래. 그 부패. 그 부패는 이 부패랑도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겠다. 자, 부패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질들. 뭐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혹은 뭐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 GMO. 뭐 이러한 것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지. 이러한 것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야. 그래서 일단 이 부패를 그럼 막으려면,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선조들은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뭐 고기를 익혀 먹는 것도 있었지만, 오래도록 뭘 잘해야 돼? 보존을, 보존.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해서,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을 하셨죠.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셨지. 그게 뭐였느냐? 가장 많이 썼던 게, 염장이나 당장이야. 염장이나 당장이었죠. 염장은 뭐고? 소금에 절이는 거. 당장은 꿀이나 설탕에 절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겨울에 이제 따뜻한 겨울 나게 생강차나 뭐 레몬차나 뭐 이런 거 담글 때 설탕 되게 넣잖아. 그거 왜 그래? 단맛을 좋아해서? 아니요. 부패 안 하게 하려고. 거의 균 1마만인데 그냥 놔두면 아니 곰팡이 떠요. 곰팡이 핍니다. 지금 여러분 수위 뒤에 있는 저기 초록색 연두색 저기도 지금 뭐가 하고 있어? 곰팡이 열심히 지금 발효가 그래 효모가 들어있으니까 요즘 곰팡이 한데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을 거야. 이산화탄소 열심히 발생하고. 사과 어디였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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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했어 사과. 근데 이건 뭐예요? 그거 스노우볼 만들었어. 응? 초딩이랑. 왜 초딩이랑만 재밌는 거예요? 초딩은 실험 과학이 주된 내용이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빨리 해야 돼. 10분밖에 안 남았어. 네. 자 염장이나 당장을 합니다. 혹은 어떻게 하느냐? 애초에 아예 어떻게 버려? 썩혀버려. 내가 그냥 먹느니, 썩은 걸 먹느니 그냥 내가 먼저 썩혀서 먹겠다. 차라리 내 몸에 좋은 균을 배양시켜가지고 그걸로 내 몸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거야? 발효야 발효. 발효입니다 발효. 아 진짜. 발효엔 어떤 게 있어요? 김치도 있고요. 젖산 발효. 김치는 젖산 발효잖아. 그쵸? 젖산을 젖산균을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젓갈. 그렇지 젓갈류. 젓갈류도 있고 또 장류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청국장. 청국장도 마찬가지. 매주. 그 매주가 된장인 거. 화초장. 뭐? 화초장이 씨. 관장. 이건 이 장이고. 국장. 관장. 그만해. 자, 또 어떤 거 있어? 또 어떤 거 있을까? 냉장. 냉장이나 냉동도 있는 거야. 냉장이 무슨? 냉장. 냉장이나 냉동을 이용을 했으니까 저온으로 보관을 하는 거지. 냉동 만두. 그런 것도 있지. 저온 보관은 또 어떤 거 있어요? 아니면 건조시키는 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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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북어 있잖아. 북어. 명태 어떻게 말리잖아. 우리 술 먹은 다음 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북어국. 북. 방망이 맨날 패시잖아. 어머님들. 북어포. 나나나나나. 북어포. 북어 건조시킨 거죠. 주포도 건조해요. 계속 건조잖아. 육포도. 건조야. 육포 당연히 건조하지. 수분을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염장, 당장, 건조 이런 건 다 뭐냐면 이 균류들이
수분이 많이 필요해, 번식을 하려면. 이게 되게 굉장히 수분이 적은 데 가잖아? 수분을 뺏겨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잖아. 염장이나 당뇨에 들어온 거잖아.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균이 딱 들어가면 균이 오히려 수분을 뺏겨가지고 말라 죽어버려. 건조한 데 가면 방에 수분이 없으니까 죽겠지. 곰팡이나 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습한 곳이잖아. 습하고 따뜻한 곳. 그래 보니까 그다음 냉장의 냉동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얼려버려. 얼려버리는 거야. 생존 조건이 안 돼. 근데 겨울에 이제 식중독균 중에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 노로바이러스. 아... 이 자식이 저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겁나 위험한 놈. 웬만한 균들은 저온에서 생존을 못하는데 이 자식은 살아남아버려. 그러니까 잠깐 동면에 있다가 꺼낸 즉시 또 이제 증식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식중독 관련 바이러스가 또 치료도요.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들. 최근에 나온 방법들. 뭐가 있어? 통조림. 통조림 최근이에요. 통조림은 최. 아,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잖아. 통조림은 최근에 속하지. 아. 이 용기를 개발했으니까. 아예 뭐래? 산소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균과 산소를 아예 차단시켜버려. 멸균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통조림은 되게 유통기한이 길죠. 찌그러진 통조림 먹으면 돼. 네.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 방지. 식품 첨가물. 우리 이제 김, 그 이제 포장된 김 보면, 김 밑에 보면은 하얀색 알갱이들 들어있잖아. 예. 그거 먹으면 맛있죠? 예, 예. 뭐 무슨 맛 나? 그 수분 흡착제만. 그니까, 무슨 맛 나? 약간 그 락스 스노우볼 같은 거 같아요. 달달하면서. 이건 입이 확 시원해지고 락스 나나요? 락스 그런 맛 안 나. 유한 락스 그런 맛 안 난다. 무슨 맛 나요? 무슨 맛 나냐고? 그거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먹어봤어요? 그 씹으면 씹을수록 락스 맛 잘하는데. 먹어봤어요? 그런 맛은 안 나. 먹어봐가지고 어렸을 때 맛있게 먹어봤어요. 달달하고 사탕대로.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굳이 난 내 생명을 위해 먹어보지 않았어.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 많이 먹으면 죽어.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어. 너 죽냐? 자, 식품첨가물 이제 방부제라던가 아니면 뭐 탈취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 물 먹는 하나도 방부제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항산화제 이런 것도 있고. 산패를 방지하는 거. 산소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부패를 막아주는데 나머지 이제 환경호르몬이나 식품첨가물이나 GM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얘는 뭘 이용을 해서?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자, 원산지 표시라거나 원산지 표시나 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바른 먹거리 풀무원 바른 먹거리 풀무원 진짜 바른 먹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왔는지 막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광어를 한 마리 샀는데 광어를 한 마리 샀는데 이 광어가 일본 후쿠시마산이야. 맛있겠지. 오. 장난 아니겠죠. 응? 그 먹고 싶겠어? 팔이 한 4개 나와요. 응? 팔이 4개 나와요? 네. 네가 팔이 4개 될 수 있지. 갑자기요? 그렇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팔이 그러진 않고 애기를 낳으면 팔이 4개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성분 표시를 만드셔야 되는데 GM 같은 경우는 이게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4% 이상의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식품첨가물도 어떤 게 들어있는지 착색제라든가 뭐 착향제라든가 이런 반드시 써져 있어야 되고 환경으로는 이제 어디에 이제 검출됐고 이런 성분까지 다 표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건 안전하게 살라고. 응? 내가 굳이 먹고 뒤집어 오면 이런 거 볼 필요 뭐 있어? 먹고 뒤집어 먹고 살라고 이러는 거지.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식량 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식량 자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에 식량 자원이 큰 틀에서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뭘 볼 거냐? 목요일에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분 골고루 먹어야겠지. 응? 병 걸리면 잘 치료해야겠지. 그리고 물도 잘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겠지. 손발 깨끗이 씻어야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첨단 의료기구들과 의료기구들 그리고 내 몸에 아 의료기구들 그리고 뭐 이제 병 걸리면 약은 뭘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암 걸리면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배워요? 네, 다 배워요. 이거 다 공부하면 의대 갈 수 있나? 어? 이거 다 공부하면 의대 가요? 이거 공부하면 의대 가냐고? 예. 의대에 대한 꿈은 접을 수 있지. 의료기구들을 하나둘씩 배우면 아 내가 정말 못해먹을 짓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분 안에서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문제 푸세요, 빨리.